계속해서 우리가 그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말씀 안에서 시험을 하는 주체는 사탄이다, 마귀다. 근데 그 마귀는 워낙에 간교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마치 내가 하는 것처럼, 마치 그 사람이 하는 것처럼, 환경이 그러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게 만드는데, 사실은 그 뒤에 사탄이 도사리고 있고, 사탄이 음흉한 웃음을 웃고 있고, 간교하게 우리를 꾸이고 있고, 이런 면이 있다는 사실을 계속 보고 있는데, 저도 하다 보니까 종류가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하나 정말 다 우리의 실제 신앙생활에 밀접하게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삶 속에서 한번 잘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그 사단의 그 간교함의 종류로는 17번째부터 시작을 합니다. 앞에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적었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봅시다. 17번째, 사탄은 속임수의 대가이다 하는 겁니다. 어느 면이냐면 사탄은 분명히 우리에게 독을 주고 죽음을 주는데, 그 위에 사탕 발림, 아주 맛있게 이 사탕 속에 감춥니다. 양의 탈을 쓴 이리, 사자. 마치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우리를 위해서 하는 말인 것처럼 하고 다가옵니다. 사탄이, 뱀이 하와에게 다가와서 한 말도 뭡니까? 하나님께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사실 원래 그 말을 보면 말이 끝난 게 아닙니다. 말을 지나가면서 슬쩍 건드려 놓고 끊어 놓고 반응을 보는 거예요. 근데 하와가 그 낚싯밥을 딱 물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했다.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 말씀에 충분히 확신 있게 서지 못한 면을 보이니까 바로 거기에 사탄이, 내가 정녕 죽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질투해서 못 먹게 한 것이다,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죄의 유혹에 끌릴 때 보면, 그 일을 하면, 아니면 그것을 가지면, 그 사람을 가지면 내가 더 행복해질 것 같고, 내가 더 기쁨이 있을 것 같고, 즐거울 것 같아요. 그러한 환상을 사탄이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죄를 나쁜 줄 알면서 지고 먹이는 게 아닙니다. 그게 좋게 보여. 그것에 빠지면 내가 멋진 삶을 살 것 같아. 더 훨씬 편하고 즐겁고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사탄이 속인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40일간 금식하신 후에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마침 예수님의 배가 고파요.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유보하시고 이 땅에서 인간으로 우리처럼 똑같이 배고프시고 똑같이 피곤하시고, 근데 40일을 금식했어요. 얼마나 먹고 싶겠습니까? 그럴 때 마치 위하는 것처럼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여러분, 금식해 보신 분 많이 알겠지만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연약한 존재인지 금식해 보면 알아요. 한 끼만 굶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는 무슨 기도예요? 앞에 맨 짜장면, 우동 이런 것만 왔다 갔다 하는데, 먹을 것만 왔다 갔다 해요 한동안은, 훈련이 안 될 때. 한 끼만 굶어도 그런데 40일을 굶고 나서 먹는 게 얼마나 그리울겠습니까? 근데 그때에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걸 물리치고 나니까 천사들이 와서 수종을 듭니다. 모든 문제가 그 다음에 해결됩니다. 그렇지만 그 뒤에 해결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저 버리고 오직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먹고 마시는 것, 내가 즐길 수 있는 것,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 그것만 갖기를 원해서 간다면 사탄에게 기어이 꼬임에 넘어지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런 식으로 마치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와서 속여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사람들도 바로 이 사탄의 역할을 해요. 마치 여러분을 위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야. 18번째는 우리를 유혹할 때
사탄은 우리를 고립시킵니다. 우리를 고립시켜요. 이 죄를 지는 순간에 보면 많은 경우에 이 다른 사람과 상의하지 않게 됩니다. 상의를 못하게. 어려움을 당하거나 아니면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거나 이럴 때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딱 가둬놔요. 여러분, 이 사기를 당해본 분은 알아요. 여러분, 사기 당해봤습니까? 전 평생에 한 번 당해봤어요, 대학 다닐 때. 그러니까 그 사기에 대해서 너무나 그때 많이 느꼈는데, 보면 딱 자기만 바라보게 만들어요. 사기꾼이 자기만 바라보게 만들고 자기 말만 듣게 하고 자기와를 대화하지 다른 생각을 일체 못하게 딱 이렇게 고립을 시킵니다. 생각으로 고립을 시켜요. 그렇게 해서 딱 자기 생각대로 해서 마음대로 휘두르거든요. 사탄이 똑같아요. 우리 삶 속에서 자꾸 우리를 고립시켜서 잘못된 결정을 하고 고립시켜서 죄를 짓게 하고 이 일을 사탄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어려운 순간에, 시험이 드는 순간에, 결정을 대는 순간에 빨리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상의를 해야 합니다. 함께 말을 하고 그렇게 할 때 그 사탄이 주는 그 올무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생깁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잘못된 결정을 하는 순간순간 거의 대부분 여러분은 혼자 하는 거예요. 혼자. 그래서 자기 혼자와 사단과 싸워봐야 언제나 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지어는 여러분이 죄를 지었어도 그 죄 때문에 혼자 끙끙 앓고 있는 한 여러분은 사단에게 휘둘림을 당합니다. 이걸 누구든지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어놓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결이 되지 내가 혼자 앓고 있는 동안에는 해결이 안 됩니다. 오히려 더 악화될 뿐입니다. 열아홉 번째로 사탄은 절대로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항상 자기 일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을 고릅니다. 그래서 마치 그 사람이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 종류의 사람을 고르는데 제일 먼저 좀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이 있는 명망 있는 사람을 고릅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쉽게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리더들, 나름대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골라서 그들을 공략하고 그들을 먼저 넘어뜨리면 그 주변이 다 초토화가 됩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고라가 모세에게 대적을 합니다. 근데 그 고라가 누구냐면 바로 그 고라 자손의 우두머리예요. 결국은 그 모든 고라 자손들이 그 고라와 함께 땅에 파묻혀 죽게 됩니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넘어지면 그 영향력 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같이 죽음에 이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골라 집중적으로 공략을 합니다. 교회를 잘 다니고 또 믿음 좋은 사람, 누가 봐도 믿음 좋은 사람, 그 사람이 넘어지면 그 주변에 그보다 믿음 약한 사람 같이 넘어져요. 그를 이용해. 또 주변에 또 나쁜 친구들 붙여놓고 이렇게 해서 사람을 통해서 넘어뜨리는데 마치 그 사람들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뒤에 사탄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스무 번째. 사탄은요,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시험하는 게 아닙니다. 그 중에 일부의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서도 가룟 유다는 애초에 그 사단의 자식이고 나머지 열한 제자 중에서도 집중적으로 공격한 대상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집중적으로 공격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제일 잘 넘어져요. 제일 믿음이 좋다 하는데 제일 잘 넘어져요. 공격을 당합니다. 바로 그를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 봅시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후에 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나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돌이킨다는 말이 뭡니까? 이미 베드로가 넘어졌다는 게 전제된 거예요. 내가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에덴 동산에서도 사탄은 아담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하와를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와가 넘어지니까 아담이 같이 넘어지는 거예요. 열한 제자 중에서도 베드로를 먼저 공격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는 게 뭡니까?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탄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큰 효과적인 방법은 믿음으로 굳건히 하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걸 잡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또 이 세상에 심판이 있고 내가 믿음을 지킬 때 마지막 날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그 믿음, 이 세상의 모든 악은 결국은 심판받는다는 믿음, 그 속에 굳건히 있을 때 사탄은 나를 어쩌지 못합니다. 사탄이 공격하는 게 바로 그 믿음의 부분을 공격해요. 믿음이 약해지길 원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내가 정말 구원을 받을까? 이런 믿음을 흔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에요.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가 누구를 서로 사랑하는 것도 믿음에서 출발한 사랑이어야 돼. 그냥 믿음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면 세상적 사랑이에요. 서로 상대편에게 바라는 사랑,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잘해줬으니까 당신도 내게 잘해주라, 이게 주고받는, 이 비즈니스 관계지 뭐예요. 그거는 주고받는 것은 사랑은 주는 겁니다. 반대급을 바라지 않고 주는 게 사랑이에요. 근데 그러한 사랑은 믿음에서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회개도 많은 경우에 회개한다 하지만 그게 실질적인 회개가 아니에요. 그 죄의 결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 좀 조심하는 것 뿐이지 진정한 회개는 믿음에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시고 마침내 그 죄는 마지막에 심판을 받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예수님께 의지하면 내가 구원받는다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내가 죄를 짓는 것을 싫어하시는지 슬퍼하시는지 이걸 알면서 나오는 회개, 이게 믿음에서 나오는 회개예요. 이런 회개를 할 때 그 믿음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을 이기는 우리에게 가장 거의 유일한 방법은 믿음이에요. 믿음을 지켜서 사단의 유혹이나 사단의 그 간교한 면을 다 우리가 능히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봅시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랬죠. 사단을 대적하는 방법이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베드로전 자체가 지난번에 한번 고난을 당했고 앞으로 그보다 더 큰 고난을 받을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굳건히 하라는 말을 쓴 편지가 베드로 전서예요. 그 전에는 너희가 재산만 잃었지만 앞으로는 생명도 위협을 받을지 모른다, 이 상황 속에서 쓴 편지가 베드로 전서예요. 근데 믿음으로 굳건히 하라. 믿음으로 사탄의 괴계를 대적하라. 사탄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그 유일한 방패는 믿음. 사탄을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도 믿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굳건이 있을 때. 그 믿음이 뭐냐? 결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지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이제 내가 사단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내 믿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사단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21번째. 사탄은 우리의 육신을 즐겁게 하는 것들을 자꾸 앞세워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의 육신, 그러니까 변화되기 전에나 하나님을 믿는 면을 제외한 나, 이게 육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육체뿐만 아니고 우리의 하나님을 떠난 정신세계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치 본성 같아. 태어나면서부터 우리에게 가진 본성 같은데 우리의 육신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칭찬에 약해요. 다른 사람의 칭찬, 다른 사람의 인정에 약해. 그거 칭찬을 받으면 정신을 못 차려. 뭐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고 그래, 춤추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칭찬을 받은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린다니까. 그러니까 사탄도 그걸 알아. 그래서 사탄은 교묘하게 칭찬을 이용합니다. 어찌하든지 다른 사람의 칭찬받는 일을 하고 싶어. 제가 리더의 일을 하다 보니까 불가피한 게 있어요. 불가피한 게 뭐냐면 일부의 비난을 받는 것은 불가피하더라고. 리더는 모든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면 아무것도 안 돼요. 일부의 비난, 일부의 불만 불가피해 보니까, 하다 보니까 그래요. 근데 사단은 계속 꼬여서 거기에 자꾸 연연하게 만듭니다. 연연하게.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개혁한다 하는 것도요, 처음에 부임해서 몇 년 안에 개혁이 끝나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는 뭘 모를 때니까. 사람도 잘 모르고 사정도 모르고 할 때 그저 하나님의 법칙으로만 한다 하고 나면 나중에 보면 미안한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도 그때 안 하면 못해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을 점점 이해하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 거기다가 중심을 잡고 줄을 긋고 이렇게 하기가 너무 힘들어집니다. 그래도 리더 역할은 결국은 하나님 뜻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붙잡으면 전체가 다 만족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전체가. 항상 불만의 사람들이 생기게 되게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걸 감수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마음을 굳건히 붙들고 그 앞으로 갑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이 서독의 지금의 이 번영을 이룬 총리는 현재 총리가 아니라고, 그 전에 총리예요. 그는 결국 그러한 노동개혁과 여러 가지 그 사회 개혁을 통해서 독일을 살렸지만 그는 총리에서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그걸 감수하고 그 길을 가는 게 진짜 리더야. 근데 사람은 칭찬에 약해서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훨씬 소수고, 그 칭찬에 매달려서 아니면 그 다음에 편하고 싶어서 더 내 영화를 위해서 진짜 내가 가야 되는 정도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또 멍해매는 것도 싫어해요. 책임지는 것도 싫어해요. 사람들은 누리기는 원해도 책임지는 건 싫어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육신을 사탄은 교묘하게 기가 막히게 이용해요. 결국은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밝히 비추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속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도 이렇게 큰 교회로 남아있는 그 근 기반에는 지난 100년의 역사 동안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희생 위에 우리 교회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제대로 서려면 우리 교회에 속한 지금의 현재의 사람들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끊임없이 헌신을 피하고 싶어하고 희생을 피하고 싶어하고 안 하고 어떻게든지 영광을 누리려고 해요. 그런데 헌신이나 희생이 없는 영광이 어디가 있습니까? 없어요. 사탄은 그게 있다고 속여요. 십자가가 없는 영광, 그게 있다고 속인다니까. 우리는 지금은 십자가의 길을 자원해서 가야 됩니다. 근데 사탄은 안 해도 된다고 그래요. 다른 사람이 하면 충분하고 내가 안 해도 우리는 그냥 굴러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성경은 너무 엄격해서 좀 균형 있게 신앙생활하자. 균형 있게 절제해가면서
그 절제가 뭔지 모르지만 광신자가 되지 말라. 성경 있는 대로 순종해서 살려고 하면 광신자라고 그래. 성경 있는 대로 살려고 하면 지금보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훨씬 더 많은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대로의 삶은 마치 물고기가 급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비슷한 삶이에요. 세상의 흐름과는 정반대. 예수님이 가르친 모든 가르침을 보십시오. 이 세상의 흐름과는 같이 가는 게 거의 없어요. 거의 거꾸로 가지. 거꾸로 가는 게 진정한 행복의 길, 거꾸로 가는 게 진정 평안의 길을 간다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세상의 시류대로 가야 편하고 행복하다고 얘기해요. 그 중에 여러분은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천국 길도 좀 더 쉽게 가자고 그래. 성경의 말씀대로 안 지켜가면서 대충대충 가도 될 거라고 생각해. 양다리 걸쳐요. 근데 양다리 걸치는 게 되냐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결혼 생활과 똑같아. 무슨 말이냐면요. 자, 결혼 생활은 오직 한 남자, 한 여자를 바라보고 사는 삶입니다. 중간에 다른 사람에게 눈길을 주는 거, 다른 데 마음을 가는 게,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게 결혼 생활이에요. 그러면 그 한 남자를 위해서, 한 여자를 위해서 살 때 상당히 많은 부분을 희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말에는 이런 말이 있죠. 결혼은 안 해도 후회하고 해도 후회한대. 왜냐하면 희생하는 게 있어요. 결혼을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얻지 못하는 유익이 있습니다. 결혼을 하면 하는 대로 유익을 얻지만 또 싱글 생활에서 누리는 걸 버려야 될 게 있어요. 나중에 어느 정도의 삶을 지나가면 결혼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걸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알아요. 저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그걸 깨우칩니다. 우리 집사람 없으면 난 큰일 나겠구나. 이걸 점점 깨우쳐가는 과정 중에 있어요. 젊어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집사람이 아주 건강합니다. 그래서 뭐든지 저한테 말을 안 해요. 그냥 무거운 것도 번쩍번쩍 들어서 자기가 혼자 일을 하니까 저는 다 맡겨도 되는 줄 알았어요. 어느 순간부터 약해지더라고. 약해지는데요, 제가 겁이 덜컥 나. 저 사람 약해지면 나도 큰일 나겠다 싶어서 요즘은 이제 여왕님처럼 모시고 살아야 돼. 큰일 나야 돼. 나중에는 없으면 안 된다는 마음이 어느 정도 생활 시일이 지난 다음에는 그게 느껴지는데 그 전에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탄은 거기다 계속해서 편하게 가. 이것도 얻고 이것도 얻으라는 거야. 양다리 한번 걸쳐봐. 그게 파멸의 길이라는 것은 사탄은 우리에게 감춰요. 당장 눈앞에 있는 쾌락, 눈앞에 있는 즐거움, 눈앞에 내가 원하는 것, 그것만 바라보게 만들어요. 그게 되냐고요. 그리고 한 면에 죄를 짓고 하나님께 부족해. 근데 사탄은 그거 괜찮아, 괜찮아. 다른 일로 메우면 돼. 이렇게 얘기해. 예를 들어보면요, 신앙생활을 해도 신앙생활 모든 부분에 고르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마다 약한 부분이 있어요. 어느 사람은 돈에 약해. 다른 건 다 좋은데 헌금을 그렇게 하기를 힘들어해. 그러면 헌금에 약해요. 11조도 안 해. 뭐 약하잖아요. 사단이 속삭입니다. 괜찮아, 다른 걸로 더 잘하면 돼. 열심히 몸으로 때우는 헌신은 잘해. 교회에 그런 사람 있어요. 막 헌신은 잘해. 그러면서 사단에 속습니다. 너는 이거 잘하니까 이거 좀 약해도 돼. 안 그래요. 약한 이 부분이 해결이 돼야 됩니다. 거꾸로인 사람도 있어요. 몸으로 일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으로 메꿔. 그걸로 내가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된다고 생각을 해.
천만에 아닙니다. 몸으로 하는 일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게 약하면 약한 부분을 공략을 해서 그걸 강하게 해야지 다른 거에서 이걸 메꾼다? 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탄의 속임수예요. 다 모든 면이 필요해요. 몸으로 헌신하는 것도 필요하고 연보를 제대로 하는 것도 필요하고 함께 필요한 것입니다. 그 균형을 잃게 만들어요, 사탄이. 그래서 좀 더 내가 귀찮고 싫어하는 면, 괴로워하는 면은 덮어주고 쉽게 쉽게 신앙생활 하게끔 만들어요. 근데 그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22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사탄은 바로 그 섬기는 면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시험해서 넘어뜨려요. 먼저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자꾸 방해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에 보면 바로 그 사탄의 방해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어떻게 막았는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사탄의 막음을 당한 겁니다. 근데 사탄이 막는 게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막는 여러 가지 경로가 있는데 이건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건 좀 정말 교묘해요. 첫 번째로, 사탄은 우리가 이렇게 교회 나오고 신앙 고백하고 뭐 이러는 거에 대해서 별로 관여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여러분이 설교를 들어도 그 말씀, 또 성경 읽어도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딱 두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피와 살이 되게 하는 그 과정을 막습니다. 그 과정을 막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즐겨 듣는 거 내버려 둔다니까요. 교회에 나오는 것도 내버려 둬요. 근데 설교를 듣건 성경 말씀 읽건 거기서 마음에 와 닿는 것을 내 거로 만드는 과정이 있어요. 그게 묵상이에요, 묵상.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앞에 나를 살펴보고 이러는 과정에서 변화가 일어나는데 욕을 못하게 한다고요. 제가 전에 목회를 할 때, 처음에 목회를 시작을 할 때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뭐 작은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했는데 인근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공부를 나왔습니다. 우리 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멀리서부터 운전해서 다 성경 공부, 성경 공부가 아주 부흥해서 됐는데 다들 얘기해요. 아,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뭐 성경이 새롭게 보입니다. 뭐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고 한 2년 넘어서 한 3년쯤 되면서 제가 그걸 그만뒀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씀을 처음에는 말씀을 사모해서 멀리서도 오고 하니까 저도 기분이 좋았죠. 아, 그들이 정말 말씀을 이제 제대로 깨우치면 삶의 변화가 있겠구나. 근데 안 변해요. 전혀 변하지 않고 그저 자기네 지적 욕구에 충족만 하는 거야. 성경 공부하면서 일주일 내내 그 시간을 기다려서 성경 공부 왔습니다. 그거로 은혜인 것 같은데 은혜가 아니에요. 자기들의 지적 욕구를 충족하는 거야. 성경 공부 자체도 변화는 전혀 없어. 즐기러 오는 거야. 성경 말씀으로 즐기러. 그래서 3년째 될 때 제가 그만뒀습니다. 성경 공부 안 한다. 성경 공부 해봐야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읽고 그런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나를 변화시키는 그 역할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무것도 없으면 성경 공부 하나만 해요. 그건 그만두고 그 다음에 제가 집중해서 한 것이 제자훈련이에요. 제자훈련 한 말씀 놓고 이거 지켰냐 안 지켰냐 계속 따지는 거거든요. 우리 삶 속에 말씀이 들어오는 거, 완전히 들어와서 내 몸에 흡수가 돼서 그 말씀대로 살게 될 때 그 말씀이 살아있는 것이거든요.
사탄은 그 과정을 막아. 일단 교회 처음에 교회 다니는 거 물론 막다가 그게 안 되면 다니게 둬요. 예배 꼬박꼬박 참석하게 둡니다. 몇십 년을 다녀도 사람은 변하지가 않아요. 사탄에게 속고 다니는 거야.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내재화되어서 내 말씀이 되어서 내가 거기에 회개하고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그 면은 없는 거야. 그저 기독교 문화만 받아들여서 다른 사람 보기에 나는 좋은 크리스찬인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바리새인만 만들 뿐이야. 이게 사탄의 속임수예요. 언제든 은혜를 받을 만하면요, 사탄이 그 사람을 자꾸 바쁘게 만들어요. 보니까 어떻게 바쁘게 만냐면 사업이 은혜 받으려고 하니까 사업이 잘 돼. 아, 하나님 축복받아. 내가 더 은혜 받으려고 하니까 사업이 잘 되고 축복받는다. 근데 가만히 보면 그게 사탄의 속임수일 가능성이 많아요. 바쁘게 해서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게 만들어. 말씀을 묵상할 시간을 안 줘요. 아침에 묵상하고 가게를 가야 되고 묵상하고 말씀 보고 이 직장을 나가야 되는데 일이 너무 잘 돼가지고 바빠서 못해 그걸. 그러면 그거 안 하고 아, 하나님께서 내가 잘 믿고 교회 참석했더니 내게 축복을 주셔서 이게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는 무슨 감사,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건데.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사실은 바쁘게 만들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여.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게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순간에는요, 적어도 한동안은 우리의 삶이 단순해져야 돼. 막 특별히 막 바쁜 일이 없고 단순해져야 돼. 그래야지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보고 묵상하고 내게 적용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매일 사는 삶. 그러니까 말씀이 머릿속에 있어서 계속 말씀이 암송하고, 그래서 제자훈련, 사역훈련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자꾸 훈련받다 보면 그게 어느 정도 몸에 배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조금 바빠져도 이 삶이 변치가 않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 좀 은혜 받으려는데 바로 뭐 바빠진다 이렇게 되면 그건 사탄의 속임수라 이겁니다. 이 생활이 먼저 내 삶에 들어와서 경건 생활이 습관화가 돼야 돼. 사탄은 그걸 못하게, 묵상, 말씀이 내재화되는 그 과정 거기를 못하게 여러 가지 괴계를 씁니다. 그 다음에 사탄의 괴계 속는 게 뭐냐면 죄를 죽이는 일을 못하게 해요. 죄를 죽이는 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죄를 짓죠. 죄를 지으면 잘못됐다 슬퍼하고 뭐하고 그리고 가요.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근데 결국은 나중에 또 해요. 또 하고 또 하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죄를 죽이는 일을 못해서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골로새서 3장 5절에 봅시다.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약한 정욕과 탐심이라. 이런 것을 지체라고 그랬어요. 아까 육신이라고 그랬고 그것을 죽이라고 그래요. 이 죽이라는 말이 뭡니까?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mortification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mortification of sin. 죄를 죽이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반드시 죄의 결과가 나옵니다. 불편한 결과가 나와. 결혼한 사람이 다른 데 눈을 돌리다가 그게 드러나면 이제 이 부부관계 뭐 모든 면에서 불편한 관계가 되고 또 뭔가 내가 죄를 짓다 보면 뭔가 하여튼 불편한 관계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아이고 내가 정말 잘못됐구나 하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안 하잖아요. 안 하는데 나중에 또 해. 왜 그러냐? 죄를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인다는 면이 뭐냐면
병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원래 우리 몸에 바이러스가 이제 침입을 하면 열이 나잖아요. 열이 나고 막 몸살 난 것처럼 온몸이 아프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약을 먹어요. 근데 약을 먹을 때 보니까 대개 항생제는 일주일치를 줍니다. 근데 처음에 항생제를 먹을 때 보니까 이제 항생제 중에 가장 기본적인 항생제, 아목실린을 주로 주는데, 아목실린을 먹으면 보통 제가 처음에 배운 게 그렇습니다. 한 병세가 3일 정도면 병세가 끝이에요. 3일 정도면. 만약에 먹었는데 당일에 병세가 그친다 그러면 그 약은 너무 독한 거야. 그 항생제 수준도요, 3일 정도에 그 증세가 끝일 정도의 그 강도로 줘야 그게 맞는 강도라고 해요. 3일 정도 끝이는데 의사가 그래요. 그래도 끊이지 말고 일주일치를 다 드십시오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뿌리가 뽑히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가 3일 정도 해서 아 이거 다 됐구나 하고 안 먹으면 이게 바이러스가 죽을라 죽을라 하다가 거의 죽기 직전에 살아난다는 거야. 이게 약의 오남용이 돼가지고 뭐 슈퍼 박테리아, 슈퍼 바이러스, 항생제도 안 듣는 게 생기는 게 바로 그런 식으로 중간에 끊어서 완전히 안 죽어가지고 이제 더 강해지는 그런 게 나오는데 그 식이에요. 우리 죄도 아 내가 죄를 지었다 할 때 그 죄의 문제를 확실하게 이 일을 매듭을 지어서 끝이 나야 돼요. 끝이 날 때는 무슨 마음이 드냐면 그 죄 지은 내 자신이 싫어지기 시작합니다. 죄 지은 내 자신이 싫어지고 그 죄 자체가 추악해 보이고 이제는 다시는 이걸 지으면 안 되겠구나. 그 죄 자체에 대한 미움, 그 이런 면이 생길 때 비로소 mortification이 된 겁니다. 많은 경우에 거의 대부분의 죄의 결과가 나오면 아이고 내가 하지 말을 걸 하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거기뿐이지 그 죄 자체를 미워하거나 추악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죄를 죽이지 않으면 추악한 마음이 안 들어. 죄의 달콤함은 아직 마음속에 깊이에는 남아있어요. 그게 들켜서 온갖 난리가 나니까 아이고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고 이 잠깐 그 발톱을 감춘 것뿐이지 마음속에 그 죄를 사모하는 마음은 남아있다니까요. 사람이 죄를 지을 때 이거 안 되는데 하면서 짓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것이 좋아서 짓습니다.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란 말 하지 마십시오. 그거 다 그거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걸리게 되니까 못하죠. 이제 눈치 보여서. 그것뿐이지 마음속에 그 죄를 사모하고 좋아하는 마음은 안 없어진 거예요. 이것이 안 죽은 겁니다.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죄가 안 죽는 한 내버려 둬요. 이번에 회개하게 두어. 아이고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 마음도 그냥 둬요. 나중에 또 적절한 환경이 생기면 또 짓게 만들어요. 그게 사단의 속임수예요. 이거를 모릅니다. 우리가 회개를 할 때는 그 죄의 결과 때문에 싫어해서 마치 본능처럼, 왜 뜨거운 주전자에 손을 대면 뜨거우니까 안 만지잖아요. 그 본능이에요. 죄를 짓고 이런 결과가 나와. 그럼 그 결과에 대한 아픔 때문에 죄를 못 짓는 본능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죄 자체를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절한 환경 속에 아 이건 절대로 안 들키겠다 하는 그러한 확신이 들면 그 죄를 또 짓는다니까. 왜냐하면 그 죄를 좋아하니까. 그 죄를 좋아하니까. 사탄은 우리가 그 단계까지 가는 건 못하게 막아요. 그냥 자꾸 속여. 너 회개했잖냐? 그만해도 돼. 이제 충분히 그 결과는 지나갔으니까 네 마음속에 있는 건 뭐 어때? 괜찮아. 마음속에
음욕, 마음속의 탐욕, 마음속의 질투 다 그냥 가지고 가요. 근데 그걸 완전히 뿌리를 뽑아야 돼. 하나씩 하나씩 내가 그때 했던 그 문제를 정말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하면 나중에 그것을 싫어하게 돼 있어요. 그게 mortification이야. 죽이는 거예요. 이걸 못하게, 이걸. 그리고 사탄이 또 못하게 하는 게 뭐냐? 깊이 있게 자기 반성을 못하게 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십시오. 13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게 시험하는 게 이 예를 들어 보면 이제 가축 시장에 가서 보면요. 예를 들어서 뭐 경마 말을 파는 곳에 갔다. 그러면 말이 정말 이 말이 건강한가? 이빨도 보고 발도 보고 이 생김새도 보고 이게 다 보는 게 시험하는 건데 바로 이러한 면이 도키마조라고 합니다. 도키마조. 시험해 봐. 말이 건강한지 아닌지 보는 거, 체크해 보는 거. 내 자신이 건강한지 건강 진단하는 것. 이것이 도키마조예요. 헬라어로 도키마조인데 너희 스스로를 시험해 봐라 이겁니다. 시험에 들지 말라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를 체크해 보는 거예요. 우리를 스스로 시험해서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영적으로 건강하다 이걸 확증해 보는 거. 이걸 사탄이 못하게 해요. 우리가 아까 그 묵상과도 연결되는 말인데 하나님 말씀에 놓고 내 자신이 이 말씀 안에 바른가?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가? 이것을 말씀에 비춰봐. 그러니까 말씀이 마치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죠. 내 영적인 얼굴, 영적인 상태를 보게 하는 거야. 근데 이것을 사탄은 못 보게 합니다. 왜냐하면 보면 골치 아프거든. 보면 그걸 고치고 새롭게 해서 더 은혜 길로 가거든요. 열천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열천의 비유. 열천에 다 횃불 가지고 있었어요. 그 밤에 떠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다섯 처녀가 어리석은 이유가 뭐예요? 기름이 있나 없나를 안 본 거예요. 자기의 기름이 있나 없나를 안 본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중에 그게 자기 반성과 확증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나? 내가 신앙생활에 문제가 없나? 이걸 스스로 봐야 되는데 이걸 안 볼 때 어떻게 됩니까? 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이러한 자기 반성, 이 묵상하는 이 시간을 사탄은 못 갖게 해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어도 아, 이 말씀은 저 집사가 들어야 되지. 이건 누가 들어야 되지. 이건 저 사람을 향한 거다. 자기는 하나도 안 들어. 나한테 하는 말은 아니에요. 저는 모든 성도님들의 제 설교를 들을 때 목사님 어떻게 내 마음을 그렇게 꿰뚫고 계실까? 나 이렇게 느끼기를 바라요. 어떤 사람들은 시험 들어서 얘기하더라고. 왜 목사님은 설교할 때 내 얘기합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저는 집사님뿐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내 얘기하네 이렇게 다 느끼기를 바란다 그랬어요. 여러분 얘기인 것처럼 느끼지 않으면 여러분은 지금 사탄에게 속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탄은 자꾸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 이걸 못하게 방해해요. 말씀이 묵상이 안 되니까, 말씀이 내게 들어오지 않으니까, 죄를 완전히 죽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일하는데 문제가 생기죠. 또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쉽게 낙망하게 만들어요. 계속 우리 마음속에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야, 너같이 그런 못된 존재가, 부족한 존재가 하나님 일하는 건 좀 위선적이지 않냐? 이런 생각을 집어넣어.
네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는 결국은 돈 때문에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또 거꾸로 교만도 집어넣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크게 했는데 왜 나 같은 사람에게 또 이렇게 생각이 들게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자꾸 거기서 다른 마음이 들게 하고 낭망하게 하고 이제 더 이상 주저앉게 만들고 자꾸 또 내 결점도 들이키고 기도하는데도 계속 마음속에 네가 그런 기도할 자격이 있냐? 그러니까 차라리 기도를 안 하는 게 낫지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탄이 그런 식으로 계속 공격하고 꼬입니다. 그리고 이 균형의 문제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일도 너무 지나치게 깊이 들어가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죠. 모든 사람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겸손이 이 균형을 잃고 깊어지면 절망 속에 들어가요. 전혀 하나님 일을 못하게 됩니다. 또 우리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죠. 근데 회개의 늪에 빠져서 나오지 못한다면 전혀 소망이 없는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건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금도 금을 불에 집어넣는 것은 금을 정금으로 순금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 너무 오래 집어넣으면 금도 다 녹아서 없어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 우리의 그 하나님 안에서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어느 선까지 해야 되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잘못하면 사단에게 넘어가거든요. 그리고 오늘에서 마지막으로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믿는 백성들이 하는 말입니다. 사탄은 속삭입니다. 해, 질러 회개하면 돼. 그렇게 속입니다. 회개하면 돼. 이 잘못은 잠깐이고 이익은 영원이야.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믿는 백성인데도 에이 분명히 잘못된 거 알아요.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그리고는 저질러요. 저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전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전에 했던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하는 집사님이었어요. 정말 저도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분 가정에 애가 셋이 있어요. 셋이 있는데 어느 날 들어보니까 애가 하나 더 생겼는데 지웠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 가정에 가서 예배 드리면서 사정없이 꾸짖었습니다. 믿는 가정에서 다른 사람도 다 존경하는 집안인데 거기서 저질리면 끝나? 그 마음을 가지고 저질렀죠. 회개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겁니다. 그래서 회개 잘 안 됩니다. 내가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하고 저지르는 죄들 있죠. 여러분 회개가 아 주님 저 용서하십시오 금방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또 여러분이 어릴 때 잘못했다가도 뭐 잘못했다고 빌면은 뭐 그 다 끝나고 하나님한테 이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로 여러분이 아 나 예수님 꼭 믿는데 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믿는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지어요? 죄를 짓고 회개하면 된다? 한번 해보세요. 되나? 아, 참 해보지 마요. 해보면 여러분 안 되는 거 알 겁니다. 삼손이 무슨 일을 못하겠습니까? 그 삼손의 힘이. 근데 드릴라의 품에서는 못 벗어났어요. 드릴라가 힘이 있습니까? 근데 드릴라의 품에서 못 벗어나요. 드릴라의 그 무릎에서 못 일어난다니까요. 저는 그런 걸 한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능력 있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이 개인적으로 우리끼리 모였을 때
시범을 보인 적이 있어요. 사람을 하나 벽에 붙여놓고 안 떨어지는 걸 보여준 거야. 하도 신기해서 저도 한번 해봐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벽에 붙으래. 붙었어요. 딱 기도하고 붙어 있으라 명령하고 나니까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 근데 제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 이 벽에 붙은 상태에서 나올 마음이 안 생겨, 마음이. 아, 이게 이런 식으로 붙어 있는 거구나. 제가 그렇게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회개 기도할 때 함께 도와서 같이 회개를 했는데 몇 번은 정말 회개가 힘든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를 보면 그분도 회개를 하려고 해. 계속 기도하는데 아무리 회개 기도하는데 회개 기도가 안 나와. 목이 딱딱 걸리는 거야. 안 나와. 자기도 답답해서 미치는 거야. 이걸 터놔야 되는데. 그래서 회개 기도 하다 말고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회개가 안 나옵니까? 이분이 저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한국에서 간호사였어요. 간호사였는데 어디에 근무했냐면 낙태 전문 산부인과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하루에도 수 건씩 낙태를 한 것을 몇 년을 했어요. 믿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때 얘기 좀 해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낙태를 하는데 제가 그 낙태하는 과정의 테이프도 있습니다. 이 낙태하는 기구가 여성의 자궁에 들어가면 그냥 애를 빼내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그 안에서 자릅니다. 자르는데 그 안에 얼마 안 되는 그 신생아도 아니지 그 안에 있는 그게 그 기구를 막 고통스러워하면서 그 기구를 피해 다니는 광경이 찍힌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가장 보호해야 되는 자기 엄마의 뱃속에서 죽임을 당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냥 빼내기도 하는데 빼내면 되게 죽는다는 거예요. 충분히 크질 않아서 되게 죽는데 옆에 양동이에 물을 항상 갖다 대기를 해놓은대요. 근데 왜 그러냐니까 그는 애가 나왔을 때 살아있으면 거기다가 집어넣는다는 거야. 집어넣어서 눌러서 그 자리에서 죽은 상태로 나온 거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살아있는데 그 자리에서 죽이는 거예요. 한 번은 애를 빼냈는데 죽은 줄 알고 이제 감아서 옆에다 놨어요. 근데 애가 살았어. 사니까 간호사 기숙사에서 간호사들이 얘를 키운 거예요. 몇 달 동안 키우면서 자라니까 뭐 머리핀도 꼽아주고 뭐하고 여자애였는데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이제 보호기관에 이제 데리고 가는데 간호사들이 다 마음이 아파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생명을 당신이 몇 년 동안 하루에 몇 건씩 했잖아. 믿는 백성이면서 일일이 그거 하나하나 다 회개를 시키는데요 여기서 딱 막혀서 회개가 안 나와요. 하고 싶은데 자기도 괴로워서 미치는 거야. 회개를 하고 싶은데 회개가 안 나와. 회개도요 하나님이 허락해야 회개도 되는 겁니다. 몇 날 며칠 고생하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회개했어요. 회개하고 나중에 이렇게 죄를 짐짓, 죄인 줄 알면서 지을 때는 나중에 회개도 힘들다는 걸 너무나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근데 진짜 회개를 하고 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회개를 하고 나면요 마음속에 뻥 뚫는 것처럼 너무너무 후련하고 시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회개 해보셨어요? 완전히 가슴이 뻥 뚫린 것처럼 시원한 회개. 이게 진짜 회개예요. 사단은 계속 믿는 백성들에게 속입니다. 이까 죄 별거 아니야. 천국 가는데 지장 없어.
금방 회개하면 되잖아. 마음은 그게 아니잖아. 이런 식으로 계속 속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우스운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렇게 속임당하는, 기만당하는 우스운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하십시오. 진정한 회개를 하시고 사단의 이런 간교한 소리 떨쳐내십시오. 그리고 더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의 삶,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십시오. 그 길로 갈 때에는 처음에는 어려운 것 같아요. 처음에는 힘든 길인 것 같아요. 그 사단의 속임수예요. 그 길을 마침내 가려고 떼어내서 가다 보면 하나님 주신 진정한 평안의 길, 진정한 기쁨이 있는 곳으로 여러분 마침내 가게 될 줄 믿습니다.